약간 음악하는 기준이 네. 너무 하이파이나 되게 좋은 네. 환경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네. 생각하는 게.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 소름이 돋더라고. 딴 데서 음악을 안 들어요. 여기서 만 들어요. 여기서. 애들 방에서 못 듣겠어. 당신이 프로 작곡가로 데뷔할 때까지 재수 강연은 평생 무료.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룸튜닝의 주인공은 RBW의 프로듀서이자 회사 이사님이시죠. 네. 이상호 작곡가님을 제가 모셨는데요. 왜 이렇게 저러? 네. 아, 긴장했어요. 네. 히트곡으로는 비스트, 쇼크, CN 블루, 메토리아, CIA의 사랑의 인사, 네. 김종국의 이것도 쓰셨어요? 어제보다 오늘도 네. 휘성의 가슴 시린 이야기, 네. 이승기 결혼해줄래 등등 보니까 300곡 이상 쓰셨는데 네. 히트곡이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아, 네. 네. 현재는 원어스 이제 프로듀서이시고 네. 제가 김도훈 작곡가님만큼 되게 존경하는 아, 분인데 네. 오늘 이렇게 주인공을 모셨는데 혹시 지금 현재 RBW의 작곡가가 몇 분 정도 계세요? 한 10명 정도 있어요. 10명 정도요? 네, 네. 여기 방이 많잖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종종 후상이랑 네. 민기방에 들어가는데 네. 스피커를 들었는데 음향이 약간 쓰레기 소리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잘 보셨어요. 네. 옆방에 막 말소리도 들리고. 맞아요. 여기 시공이 제가... 좀 잘못돼서. 아 어떻게 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사실 가격에 맞추다 보니 그때는 이제 회사가 조금 작은 사이즈였고 그래서 시설 투자를 좀 많이 못했어요. 그게 좀 아쉽죠. 근데 이제 회사가 좀 잘 되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새로운 사업을 또 준비 중인데 네. 그때는 좀 이제 알차게 준비해가지고 정말 맞아요. 환경 좋게 이렇게 네.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네. 원어스나 이런 거 작업할 때 여기서 좀 모니터를 많이 하시나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작업 방식이 후상이나 이제 뭐 용배랑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할 때는 동생들이 작업할 때는 트랙이랑 탑라인은 보통 이제 그 친구들 방에서 작업을 다 하고 네. 이제 녹음 다 해와서 가이드 녹음해서 주로 제가 믹스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서 믹스를 하는 환경이죠. 여기 음향 상태나 좀 믹스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아 많았죠. 처음에 네. 들었을 때 좀 약간 멘붕이었어요. 소리를 딱 듣는데 그때는 제가 제네레이크를 썼거든요. 네. 네. 썼었는데 저음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진짜 그냥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듯이 로우미드 쪽 아래는 아예 없고 중간중간 그 쥐파먹은 대역이라고 아예 네, 네. 파라지는 대역이 네.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그널 제네레이터로 20Hz부터 쭉 체크를 해봤는데 그런 대역이 한 7, 8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모니터 환경이 너무 최악이었어요. 일단은 지금 저 뒤에 보이는 이제 베어풋으로 네. 바꿔보자. 이제 그 당시에 초창기 때 이제 한창 핫해가지고 맞아요. 저음 네. 많이 나오고 네. 막 이런다 그래서 네. 그나마 저걸 쓰니까 갔다 오니까 저음이 그나마 좀 들렸어요. 아 그나마 네, 근데도 지금 상황은 사실 제 방도 베어풋이니까 버티는 거지 아직도 베어풋 가지고도 모자라요. 네. 모자르고 베어풋이 원래 내는 소리보다는 저음이 많이 마스킹돼서 지금 그리고 뭉치는 대역들도 많고 사라지는 대역들이 많아서 일단 속는 것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엔 차에서 했거든요. 저도 룸 환경이 안 좋아서 아니면 요즘에는 에어팟이나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으세요? 주로 이제 헤드폰이나 에어팟 같은 걸로 저는 일단 보통 약간 음악하는 사람들 기준이 너무 하이파이나 되게 좋은 환경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고 이게 정답이라고 저도 생각했지만 아쿠스틱 룸튜닝은 이 생각 자체를 바꿔버려요.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소름이 돋더라고요. 딴 데서 음악을 안 들어요. 여기서 만 들어요. 여기서. 아쿠스틱 룸튜닝은 100만원짜리 스피커를 500만원짜리로 500만원짜리 스피커를 2000만원짜리로 탈바꿈시켜요. 애들 방에서 못 듣겠어. 에어팟이나 보통 그런 헤드폰을 많이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룸 튜닝을 한번 형한테 이제 제안을 드린 게 저는 사실 룸 튜닝에 대한 엄청난 불신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룸 환경이 안 좋아도 여기서 또 다른 노래 들으면서 적응하면서 들으면 되고 오히려 좀 너무 좋으면 모니터에 거기에 현혹돼서 속을 수도 있고 한번 룸 튜닝을 또 몇백만 원 들여서 했는데 비포 애프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신이 있다가 한 후배가 오늘 할 업체에서 룸 튜닝을 했다고 해서 갔는데 와 듣도 못한 좋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강북살국회 일산 살 때 베어풋 저거 엄청 무겁잖아요. 저걸 들고 갔어요. 사람포대잖아요. 네. 그게 다. 들고 저거 제가 알기로 한 짝당 30kg거든요. 들고 가서 했는데 와 엄청난 제가 듣지 못한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여기 업체에서 맡겨서 했는데 다운이도 듣고 다 들었는데 야 여기서 믹스해도 되겠는데 혹시 조씨 아저씨 작업실 많이 가보셨죠? 아 뭐 제 네. 노래 제일 많이 믹스하는 네. 그분이니까 거기도 네. 당연히 조씨 아저씨가 저희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플러그인 이런 거 웨이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스피커는 집착해야 된다. 그리고 룸튜닝도 진짜 중요하다. 그럼 당연히 조씨 아저씨도 룸튜닝이나 이런 거를 신경을 쓰셨는데 좋은 소리가 나는데 거기보다 제 방이 더 좋아요. 차나 이어폰으로 듣는데 저는 이어폰이 이제 안 들어요. 제 방이 기준점이에요. 제 방에서 소리가 좋으면 다른 데서는 무조건 좋더라고요. 저는 그것들을 직접 체험해가지고 왜 사람은 체험하면 좋으면 권유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 제 방에서 이제 소리를 들은 심지어 제자들 돈 없잖아요. 학생들
듣고 나면 룸 튜닝을 막 해요. 아, 얼마? 200만원, 300만원, 막 400만원 들여서 룸 튜닝을 해가지고, 예, 물론 오늘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이 방의 좀 난이도가 좀 상당히 헬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네네. 주로 그러시면 지금 작업하시면서 일단 불편하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좀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거든요. 아, 일단 그 저음 역대가 사라지는 데 역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이렇게 사운드가 뭉쳐 있는 게 문제. Sound check is the definitive. 청감상으로 제가 한번 체크를 했고요. 기계로 한번 또 볼 거고, 그리고 또 음악 측정도 코너별로 또 따로 한번 할 거예요. 네. 에너지가 측정 부분에서는 좀 과하고, 말씀드렸던 딥이 있고, 네. 이제 그게 좀 어려우신 부분 같은데요. 이따가 또 뭐 찍어보면은, 그 앞에서 했을 때랑 뒤쪽에서 했을 때 두 군데로 해봤어요. 네네. 뒤쪽에서 들었을 때가 약간 더 편 플랫하게 됐습니다. 아, 오히려 뒤쪽으로 가셨어요? 네, 뒤로 가셨을 때 베이스 잘 안 들리시면 뒤로 들으셨을 때 그렇게 하셨었죠. 네. 뒤쪽으로 들으셨을 때 오히려 평탄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일부 음역대 중에서 잔향이 짧은 데가 있어요. 잔향이 짧은 데, 그냥 긴 데 이런 음역대가 있는데,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의 룸이 그렇지만 왼쪽으로 갈수록 잔향이 길어집니다. 좌상향 곡선 형태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저 베이스 음역대로 갈수록 잔향이 길어요. 잔향이 길고, 예. 근데 위쪽은 대부분 이제 대드하게 나왔습니다. 안에 들어간 이제 스펀지하고 겉에 네. 이제 이 나무 판하고 역할이 각각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인 베이스를 흡음하는 거는 똑같은데요. 이 안에서는 이 안에 내부에서 증폭되는 베이스 음을 흡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베이스 트랩은 코너에서 발생하는 저음역대 공명을 흡수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코너에서는 저음역대가 더 증폭돼요. 주로 코너 베이스 트랩이라고도 사용을 하거든요. 이건 물론 판넬형으로 되어 있지만 홈타입으로 있는 베이스 트랩을 추가적으로 안에다 설치를 한 다음에 공기층을 두고 다시 한번 이 판넬 베이스 트랩을 설치를 할 겁니다. 이제 귀에 영향을 주잖아요. 엄청 힘드시죠? 헉헉 익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끔 하는데 많이 하면 안 돼요. 여기 모니터방 되는 거 아니에요? 와, 고생하셨습니다. 와, 두근 거리는데요? 리 세컨드 중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세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컨트롤룸의 0.4 정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여기 이제 밑에 쪽에 보면은 이런 미드로 쪽에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위로 올라갈수록 들쭉날쭉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 좀 많이 올라왔죠. 네. 이런 부분 좀 많이 감소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1회 아, 이거 룸 튜닝 과연 결과는 내가 떨리네. 제 방 옛날에 저음 뭉쳤던 게 마사지 싹 해서 풀어놓네요. 되게 좋은데? 힘이 아까랑 좀 다르게 느껴져요. 킥도 그렇고 힘이 좀 없었죠, 처음에. 네, 힘이 없었거든요. 이게 원래 신기하게 흡음하면 더 힘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저음을 울리면 너무 울렸었기 때문에 볼륨을 충분히 못 올렸었잖아요. 공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잡았고 공진음 같은 걸 잡고 더 올릴 수 있으니까 베이스가 더 힘있게 나오고 밸런스도 중고음역대랑 저음이랑 겹게 편차가 많이 줄어드니까 더 시원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 자체가. 아니 근데 진짜 킥이 답답하게 들었던 게 되게 선명해졌어요. 보스보드 한번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투사력이잖아요. 이게 릴리즈가 웅 이렇게 남아있는 구간이 되면 펌프를 건다든지 건다든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로 딱 그러니까 이게 모니터하기 진짜 좋아졌네. 모니터하기가 되게 좋네. 대박에서 모니터하겠다. 이 노래가 원래 이렇게 서브베이스가 웅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전에는 약간 엥 하고 나왔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기대는 안 했거든요. 근데 되게 괜찮네요. 들어봐. 이제야 들어야지. 이미 좋은데?
엄청 좋네. 아, 아니 진짜로 저는 이 정도는 아닐 줄 알았는데 이 정도는 되게 좋네. 방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면 제 성공 성공 한 2, 3주 써보셨나요? 어, 그쵸. 써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그전이랑 완전 달라요, 진짜. 아, 진짜요? 너무 다르고 이제야 제 성능을 다 쓰고 있는. 혹시 다른 분들도 좀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죠. 저희 여기 있는 작곡가들 다 와서 들어봤는데 네. 다들 놀래요. 너무 달라졌다 하고 다들 약간 믹스해도 되겠는데 할 정도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처음에 제 방도 믹스해도 될 정도로 바뀌었다고 했을 때 근데 그때 내가 네. 조금 그냥 그만큼 좋아졌겠지 약간 네. 이 생각이었거든. 약간 유튜버니까 오버해야지. 사실 그 전에 설치한 방도 그 비포 애프터도 비교해봤고 했었는데 이런 이제 자재들 설치하고 했을 때 되게 많은 효과를 사실은 그렇게 못 느꼈었거든요. 예,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약간의 불신이 있었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 소름이 돋더라고요. 듣는데 요즘에도 그래서 딴 데서 음악을 안 들어요. 여기서 만들어요. 여기서 그쵸. 못 듣겠어. 애들 방에서 못 듣겠어. 야 모니터 왜 이래? 막 이러고 떠서 나한테 보내 해가지고 나 방에서 들어요. 진짜. 아니 왜 안 알려줬는지 모르겠어. 좀 억울해요. 저희가 이런 업체 많이 알려줘야 돼.